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7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 일요 경마에서는 과천 경마장에 아주 돈잔치가 열립니다. 내일 과천 1경주부터 특별 경주들이 연달아 열리고요. 뭐 JRA컵, SLTC 말레이시아컵, 홍콩자키컵, 남아공 뭐 등등 제주도 지사배 대상 경주도 열리고요. 일요일 날은 또 코리아 스프린트하고 코리아컵이 열립니다. 아주 돈잔치가 열립니다. 수십억의 돈잔치가 열리는데, 자, 뭐 우리나라 마필들의 선전도 좀 기원하고 응원도 하고요. 자, 일단 우리는 뭐 대상 경주고 특별 경주고 다 떠나서 우리는 맞춰 먹는 게 장땡이죠. 뭐 배당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들뜨지 마시고요. 우리가 들뜰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총 8개 경주 적중은 꽤 많이 나왔는데, 야, 이게 강력한 상한가 한 방이 없었어요. 디글디글디글 그냥 중배당 뭐 10배 아래짜리 이런 배당들이 줄을 잃었는데, 뭐 배당이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흘러갔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주 1경주 한방으로 시작했죠. 3.4배짜리 10번 멋지다가 대가리로 팔리는데 1번 미래거포 아나짜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혹시 10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 중배당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1번 미래거포를 놓고 때렸습니다. 10번이 역시나 뭐 널널하게 대가리 치대요. 10번, 1번, 2번 한 방짜리 3.4배, 3복승은 6.6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부산 1경주였어요. 4번 윈드웨이블, 3번 닥터해피, 동착이 나왔죠. 3번, 4번 대끼리 1.8배짜리요. 상승시금은 2.1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제주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죠. 3번 새벽질주 놓고 완짱으로 한방 갈기자. 3번 새벽질주에 6번 일품성이었죠. 3번 6번 배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3.7배 완짱 A급 한방으로 때려 먹었고요. 다음 제주 4경주의 중배당이 하나 걸렸죠. 5번 명가장사가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우리 달러박스는 4번마 한라봉이었습니다. 4번 1번 수호초, 거기에 2번 달천왕 코차싸움을 벌렸습니다. 4번 2번으로 걸렸으면 조금 더 배당이 좋았을 텐데 코차로 1, 2, 3차 뭐 3복승도 꽤 컸고요. 4번, 1번, 2번 25.7배, 3복승이 63.6배가 나왔습니다. 짭짤했죠. 자, 그 다음 5경주, 제주 5경주 메인 승부가 3번 선봉장사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자. 9번만 원평천하가 대가리 팔렸죠. 3번, 2번 청마특급 14.9배, 거기에 4번 미래세계 3복승 14.5배까지. 자, 다음에 연타로 부산 4경주에 그래도 오늘의 뭐 준상한가, 이게 승부처였으면은 상한가였죠. 근데 승부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1번 그린샤피, 3번 용비칸이었죠. 요거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3번 용비칸도 취입으로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다. 현장에서는 아예 3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죠.
일본 그린 샤피, 뭐, 역시나 널널하게 센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1번, 3번, 완짱. 10.6배. 한 방짜리 10.6배. 쌍승식은 16.3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 마지막 경주였죠. 또 중배당이 하나 걸렸죠. 8번 천하제패, 6번 용천호우, 8번, 6번 34.3배. 짭짤한 배당이었고요. 마지막 경주 2번마 영광의 탱크의 10번 브리더 프린스, 9.8배짜리.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멋진 배당으로 완짱, 한 2, 30배짜리라도 한 방짜리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배당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8개 적중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 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상당히 많은데요. 과천 13791, 과천 13791, 제주는 256, 제주 25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3경주, 9경주, 11경주고요. 제주는 5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부탁이죠. 조철의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고 저녁 늦게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뭐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한 11시, 12시 전까지는 좀 입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하나씩 눌러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종 모양의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1경주부터 한번 조사버려야 되겠는데요. 조금 서둘러서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1시 55분이니까 느긋하게 한 1시쯤에는 오셔야 되겠죠. 느긋하게, 최소한 느긋하게 1시쯤에는 오셔가지고, 자, 과천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혼전입니다. GC 트로피, 조철하고 아주 사대가 잘 맞는 특별 경주입니다. GC컵은 매년 조철이 한 구라씩 때려냈던 그런 특별 경주인데요. GC 트로피. 자, 이번 경주 1번마 컴플리트 타임이 혼전 중에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냥 봐도 불안하죠, 여러분들. 자, 1번 컴플리트 타임이 대가리로 팔리는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는데요. 자, 1번만 컴플리트 타임. 인코스 2점은 딱 잡았는데, 뭐 기승기수도 임기연이 괜찮고요. 자, 문제는 바로 옆에 2번마 업타운 위즈의 문세영 기수, 6번마 타우로스퀸의 조인권 기수. 이게 1번, 2번, 6번이 1번, 2번, 6번 얘네들이 전부 선행 가는 놈들이에요. 1번, 2번, 6번, 1번, 2번, 6번. 자, 1번이 편하게 쭉 뻗어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문세영이의 2번하고 업타운 위즈, 6번 타우로스킨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다. 이게 모래 맞으면 안 되거든, 얘가. 2번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앞에 나가려고 세 놈이 싸울 겁니다. 1번, 2번, 6번. 자, 그 외에도 뭐 어떤 놈 하나 툭 튀어나가면 엉클어져 갖고 선행 경합으로 다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경주에서는요,
일본 컴플리트 타임이 근소하게 대가리가 팔리지만 어떤 놈 하나 장담할 마필이 없다. 그래서 요번 경주는 따라가는 놈, 따라가는 놈을 하나 놓고 때립니다. 앞에 가는 놈들 니네 싸워라. 나는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가겠다. 훈련도 잘 시켜놨고 전개가 잘 빠집니다.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1700m 경주 거리가 딱 어울리는 선취평 마필 한 마리. 자, 요놈을 달라박스 대가리로 놓고 1경주부터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처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3경주로 갑니다. 오픈 1400으로 열리는 3세 이상 마필들 SLTC 자, 말레이시아 트로피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위에 제가 올려놨죠. 11번마 슈퍼 피니쉬 인기 대가리. 이 마필도 최근 선행 가갖고 이역 기수가 선행을 가갖고 한 바퀴 잡아돌렸던 마필인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최외곽 게이트를 뽑아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스가 걸렸어요. 또 2여기가 선행마 타모는 많이 팔리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주력으로 한방 꽂아 넣어갖고 상한가를 한번 좀 때려 보겠습니다. 11번마 슈퍼 피니쉬 2억 기수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57kg 일단 부담 중량도 좀 걸리죠? 부담 중량이 좀 걸리고 선행마들이 또 많습니다 이거 5번마 글라디우스 있죠 임기현이 문세영의 7번마 스피드원 다음에 빅터알의 8번마 신한특송 뭐 이런 마필들 선행으로 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뭐 9번마 드림플레이도 있고요. 뭐 발이 빠른 거는 슈퍼 피니쉬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놈들을 다 제끼고 갈고 넘어가야 되는데 늘어난 부담 중량에 전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전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11번마 슈퍼 피니쉬가 2역 기수 직전에 우승을 일궈냈던 2역 기수가 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제가 역시나 전개가 잘 빠지는 놈 제가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전개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조교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고, 뭐 예시장, 조교 이런 건 다음 얘기고, 전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건 뭐 조철의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됐든, 그거는 다른 사람들대로 또 예상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고, 조철이 예상을 하는, 추구하는 예상은 전개를 가장 우선 순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1번 슈퍼 피니쉬. 이건 잘해야 받치기만 가든지 현장에서 꺾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1400 경주거리가 아주 중요한 경주거리가 될 겁니다. 대부분 1400보다 긴 거리를 뛰었던 마필들이 대부분인데 자, 이번 경주 1400으로 줄어든 이번 경주 딱 걸린 선취평 마필 역시는 한놈 대가리 놓고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전개가 잘 빠질 수 있는 게이트. 전개가 잘 빠질 수 있는 게이트. 자, 들어간 요번 경주 달러 박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 깜방 시원하게 때릴 테니까요. 자, 요거 3경주. 1경주 때려 먹고요. 3경주 연타로 한번 발라 먹을 테니까요. 3경주 메인 승부.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가지고 조촐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신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7경주입니다. 7경주. 자, SLTC 싱가포르 트로피가 있고, 자, 요거는 뭐 싱가포르 폴즈 교류 기념 경주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상금이 뭐 똑같은 그런 상금입니다. 특별 경주 상금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그렇게 져 있는 것 같아요. 자, 혼합 4군에 1200 레이팅 50점.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 달러 박스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1번 마 관악산 레오 요 놈을 놓고 들어갑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팔리긴 팔리겠습니다만은 배당판이 붕떠 있기 때문에 제가 달러 박스라고 명명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배당판은 아마 붕떠 있을 거다. 뭐 1번 대가리로 쫙 빵꾸 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저기 빵꾸 날 수도 있는 그런 혼전 접전 능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두 번째 승부처 1번 관악산 레오를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배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땡큐다. 조인건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시 과천에 올라와가지고 좀 헤매다가 최근 들어서 좀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뭐 기본 가닥지가 있는 기수기 때문에 빨리 더 적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자, 1번 관악산 레오 인코스 2점에 뭐 선행추라이 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뭐 6번 마 도깨비, 10번 마 문화컬리데이 이런 마필들이 있지만 외곽으로 밀린 문화컬리데이 출주 공백도 좀 있고. 6번 마 도깨비도 빠르지만 1번 관악산 레오의 조인건이가 쏘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1번 관악산 레오 달러 박스 대가리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불안한 인기마를 또 꺾어야죠. 불안한 인기마를 꺾고 두방 많아야 세 방으로 딱 좁힐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7경주, 오늘 세 번째 승부처는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으로 한 방, 조철에 찍어먹기 한 방, 한탕 걸릴 겁니다. 자, 7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이제 9경주와 11경주 메인이 남았는데요. 9경주와 11경주.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오늘 두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도 믿을 만한 축이 없다. 강대가리가 없다. 조철이 노리는 한 놈. 강하게 노리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자, 9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요거, 반치 한대 갑시다. 벤치 한대 승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이제 현장 가면 그래도 근소하게나마 5번 마 용비수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나올 걸음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가 일단 최선이다. 셰클포드 자마 5군 올라와서 헤매고 있죠. 2착, 3착.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로 팔렸는데 앞에 빨리 붙여갖고 갔는데도 대물삭스 항구스타한테 따였어요. 자, 이번 경주도 상대가 좀 덜덜하기 때문에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물론 상대들이 약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5번 용비수 당연히 챙겨갖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챙겨갖고 가야 되는데, 얘를 놓고 들어가면 재미가 별로 없는 경주다. 반면에 여기서 용비수 정도는 떡을 내고, 떡을 치면서 한번 이길 놈이 자신 있게 출사표를 던졌고요. 자, 조철에 달라박스를 놓고, 자, 용비수 일단은 한방 지져야 됩니다. 자, 한방 지져 놓고요. 자, 팔리는 놈들이 보이세요? 1번 신의 여신, 모모케이, 베스토르, 천은총, 스파클링, 킹고 태양, 매직스트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마리. 자, 이 중에서 적어도 세 마리에서 네 마리는 배당판만 잡아먹고 꺾어질 놈들. 세 마리, 네 마리 정도는 꺾을 수 있는 마필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 놓고도 막건수가 정리가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배당 상황 보고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갖다 지질 테니까. 자, 과천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상한가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11경주 세 번째 메인이죠. 자,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2번 마 토호스카인데요. 트레버 기수. 야, 요거 액면가 1위 2번 마 토호스카이.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트레버 기수. 이것도 57km가 신경이 쓰이죠. 54, 52막 요렇게 뛰다가, 자, 오늘 결정타를 날리면서 끝낼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자, 세 번째 상한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이 토호스카이 최근 연속 입상을 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이것도 더 나올 걸음은 없는 것 같다. 레이팅만 올라가가지고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자, 이번 토스카이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선행을 편하게 가면 좋은데, 얘보다 빠른 놈들이 좀 보이죠? 얘보다 빠른 놈들이 보여. 이 4번마 스타 체인저 김정준이 대상 경주 우승한 기분도 좋고 상승세죠. 경준이가 얘 빠르죠. 5번 브라이트 위너도 또 상당히 빨라요. 또 조인거니. 자, 이런 선행형 마필들하고 빠킹이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토스카이가 물론 전전 경주는 따라가서도 다비니가 차분하게 입상을 했지만,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 마냥 편한 전개가 예측이 안 된다. 안쪽에서 자칫 갇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번마 토호스카이는 이번 경주는 저는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자, 액면상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마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요. 토스카이. 요거는 안꼬만 가는 마필이고, 노리는 마필은 달라박스의 중배당 한 방입니다. 잘 빠지면은 요거 한 20배, 한 20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배짜리 완장으로 예측권 20장, 한 10장 정도 20배에다 까고, 나머지 10장은 받치는 걸로 환수를 맞춰도 충분한 상한가가 올수 있겠다.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신 있으니까 마지막 경주까지 여러분들 배팅 자금 관리 꼭 잘하셔가지고, 마지막 경주도 제가 메인 승부로 지금 예고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자금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경마는 한 방에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과천 11경주. 반짠데 승부. 액면가 1위 2번 토스카이를 때려잡을 놈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제주 경마, 역시나 제주 경마는 오늘 금요 경마도 제주 경마에서는 조철이 상당히 적중도 잘 나오고 잘 보죠. 제주 경마. 자, 내일 토요 경마 제주에서는 멋진 상한가가 또한방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요거 영상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 놓으시면 바로 연락이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내일 오전 중에 우리 운영자 출근하면 바로 확인이 되는 대로 확인을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입금자 성함을 남겨놓지 않으시면 곤란해집니다. 성함을 꼭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 가봅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대청봉입니다. 대청봉. 대청봉이 눈에 딱 띄길래 첫눈에 요거는, 아, 승부다. 첫눈에 승부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자, 8번마 대청봉이 대가리가 팔려요. 야, 59kg의 김홍건이 좋습니다. 뭐 팔리면 좋죠. 제가 잘안 보는 게, 약하게 보는 게 대가리 팔리면 좋죠. 자, 요거는요, 부담 중량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57까지는 꾸역꾸역 들이댔는데, 부담이 59로 올라간다면은 이빠이 이빠이 조지는데 4차 5차 막 이래요. 상대 마필들이 덜덜하다 이거죠.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 또 늦추입으로 3, 4차 할 확률도 많다. 레이팅이 38로 꽉 차가기 때문에 대가리로 팔리는데요. 8번 대청봉 늦추입 소지에 염려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메모들 해 놓으시고, 첫 번째 승부는요, 앞방 조지는 놈이 대가리예요. 앞방 조지는 놈이 대가리예요. 1000m 경주거리 적응 다 했고, 앞방 조지면서 한구라 때릴 놈. 앞방 조지면서 한구라 때릴 놈. 그놈을 대가리 놓고 때립니다. 8번 대청봉은요, 현장에서 상황 봐서 받쳐가는 마권으로만 본 예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뭐 왕캉 세게 나오면 그때 가서 주력을 생각을 해보고, 요놈보다 내심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중배당 한 방짜리가 있기 때문에 달러박스 놓고 8번마 대청봉이, 아, 10번, 아, 8번이죠. 이게 10번이 아니고.
자, 8번 대청봉이 빠지는 그림을 기대를 하면서 중배당, 요것도 한 2, 30배짜리 배당을 봅니다. 한 2, 30배. 아주 걸림은 한구라 배당이죠. 2, 30배짜리 완짱. 뭐, 999 배당, 얼치기로 5천원, 만원 사느니, 2, 30배짜리에다 예치권 한 장, 두장 질르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자, 제주 이경주의 첫 번째 그런 달러 박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제주 이경주, 오전장 첫 승부처에서 한구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5경주와 6경주 연타 후반부 두 개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2세 이상 마필들로 열리는 제주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대가리 없어요. 대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오경주의 배당판이 이렇게 팔리길래, 아, 너는 딱 걸렸다. 너는 딱 걸렸다. 저는, 아, 요놈이 왕대가리래서 고놈 놓고 찍어 먹기로 들어가면 되겠다 하고 조판을 봤는데, 사전 인기도가 이딴 식으로 흘러가면, 현장 가면은 대끼리가 10배 이상 나오는 그런 배당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자, 대가리가 그러면 어떤 놈이냐? 일단 액면상 대가리는 5번 막 금지 5겹입니다. 그런데 뭐 현장에서도 얘가 대가리로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자, 연승을 거두고 승군전을 맞는 놈인데 4등급하고 3등급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그렇다고 부담 중량이 많이 차이 난 것도 아니고 3kg밖에 안 빼줬어요. 54에서 연승 바로 3군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금지 5겹. 마필 이름대로 마주하고 조교사는 금지오겹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자, 우리는 냉정하게 예상하고 냉정하게 배팅해서 먹어야 됩니다. 승군전 맞아서 너무 과도하게 팔리는 것 같다. 요번 경주, 앞에 가는 놈 사이에 치여가지고 외곽을 뺑뺑 돌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 바닥 추임마가 아니고 선임마예요. 그래서 외곽 무빙으로 감고 올라오는 주행 습성인데 3군 마필들이 얘가 무빙으로 감아치기 할 이런 전개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5번 금지 5겹의 전개는 꼬일 확률이 더 높다. 조철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번 금지 오겹은 승군전에 형님들 만나가지고 형님 누나들 만나가지고 한번 아뜨거 한번 해야죠. 아뜨거 한번 해야죠. 자, 한방 노립니다. 한방 예치권 20장 한방 상한가. 요번에는 대가리가 없이 혼전으로 팔리지만 조철의 대가리는 딴 놈은 못 들어와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무조건 들어왔다. 한 다리 걸쳐놨습니다. 결승선에. 자, 쌍복 대가리 놓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오경주. 요거 한탕 딱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메인 봅니다. 6경주. 자, 1등급 14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130. 2세 이상 마필들인데, 야, 이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를 고민을 했느냐? 59.5km의 5번 백록 천하를 인정을 할 것이냐? 이거를 빼고 메인 승부를 갈 거냐? 놓고 갈 거냐? 둘 중에 하나죠. 다치기 뭐 이런 거 없어야죠. 꺾으면 꺾는 거고 대가리면 대가리죠. 자, 결론은 5번마 백록천하 여기까지 대가리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뭐 밑줄 쫙 긋고 있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이 마필은요 11전 뛰는 동안 11전 뛰는 동안 9승이죠. 11전 9승. 2착 한 번, 3착 한 번. 11번이 9번 우승에 2착 한 번, 3착 한 번이에요. 얘는 부러질 때까지 인정을 해 주는 게 맞다. 전현준이가 자존심을 걸고 대가리를 갖다 들이밀 겁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 이번 경주는 뭐냐? 찍어먹기죠. 찍어먹기의 포인트는 뭐다? 구멍수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5번 백록천하 대가리로 혼전입니다. 후차기. 어쩌면 부담 용량이 높다 해서 배당판이 붕 떠. 딴 놈이 바람 불어서 딴 놈이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배당판으로 팔립니다. 5번 백록천하가. 하지만 조철이 뭐라 그랬어요? 일단 대가리로 인정을 했다 그랬죠.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대가리로 인정을 한 이상 막권수 줄여가지고 깔끔하게 20장 상한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두드려 봐야죠. 자, 5번 백록천하입니다. 백록천하 놓고 요거는 딱두 방입니다. 한방 주력에 한방 방어 딱두방 꼬랑지 두 놈만 지금 눈에 보이는 경주기 때문에 배당도 충분히 짭짤할 것 같다. 메인 승부로 때릴 수 있다, 이런 거는. 자, 제주 6경주 조철의 또 오랜만에 주특기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주 6경주 두 번째 제주 상한가 꼭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했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에선 적중은 많았지만 상한가가 없었다. 준상한가까지는 있었는데, 그죠? 하루에 상한가가 한두 개는 무조건 나와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과천 1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라 그랬습니다. 1시 55분, 그러니까 1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마장에. 그래야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하시고. 과천 1경주, 제주 2경주, 요 승부가 연타로 초장 승부가 두 개가 연장 들어갑니다. 이거 두개다 먹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은 할수 없지만, 별일 없으신 분들은 경마 조철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일 과천 1경주, 제주 2경주 오전장 승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 승부처 과천 1, 3, 7, 9, 11, 제주 2, 5, 6. 야,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 경마 내일 조철이 밑줄자가 한번 쫙 가가지고 그분이 오신 예상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의 문자, ARS.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